일단 말해볼게요. 네. 집에 집에 동생이 아 곰팡이나 펜가 베겠다. 잠깐 캔 펜가 좀 할게 일단. 아 동생을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좀 티셔츠에 그 속옷만 입고 있긴 하긴 하더라. 티셔츠에 속옷만. 연진님 BJ 안교입니다. 혹시 지금 진짜 안교님이세요? 예, 진짜 접니다. 맞아? 아 클래식이 한교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교입니다. 혹시 인정? 팀플스폰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해요 지금. 채널 채널 기훈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드라그로 좀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삐졌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니야? 예? 누가 왜 삐져요? 반갑습니다. 뭐야? 왜 삐져? 왜 삐져? 지금 가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시죠. 더 이건가? 아 맞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뭐야 디스코드 되세요? 디스코드 잠시만 예 침출 좀 할게요. 예 이 대화를 할 게 있네요. 아 그 삐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저게 무슨 영문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제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렇게 친구 좀 하면 되나? 제가 좀 아재라서 친출을 잘 못하겠네요. 아이디를 보고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샵 6165 안기호. 아. 이거 예, 수지형님께서 스폰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계시나요? 수정님? 계시나? 아, 여기 계시는구나. 자, 잠시만요. 방제부터 좀 바꿀게요, 일단. 안기호 플러스, 서현지님과 팀플 4연승 스폰. 4연승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수지형님! 팀플 3연승 두당 300개로 하면 될까요? 갔다고요? 여보세요? 됐나? 친추 받았는데 말 좀 걸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2연승은 200개. 아유, 감사합니다. 1연승은 100개, 2연승은 200개, 3연승은 300개 맞나요? 1연승은 없는 건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현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요. 방금 이름 잘못 말하신 거 아니죠? 연진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예, 깜짝이야. 왜, 뭘로 들었는데요? 현지님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당연히. 아, 서현지님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아니, 아까 전에 보니까. 네. 보니까 뭐야, 그 뭐, 삐치셨다는 그런 말 채팅에 보이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그 별 예. 얘기 아니고.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혹시나 무슨 일 있나 네. 싶어가지고, 예. 예,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 저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시청자분들이 네. 삐졌대요. 누가요? 제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알잖아요. 아니, 뭔가 지금 들은 게 있네, 아예. 혹시, 아니, 저는 기억에 네.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은 없고, 에. 저번에 한 번, 한 2개월 전인가? 한 1개월 반 전인가? 그때 스폰 한번 오, 오셨는데, 기억력 좋으시네. 예, 네, 한 그쯤에 스폰 한번 오셨는데, 그때, 좀, 인성이 별로 좋지 않은, 그, 좀, 네. 팬분 중에 한 분께서, 네.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왜요? 뭐,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한 분이 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분위기상 제가 거절을 드렸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그거 말고는 없는데, 아예 대화를 한 적도. 아,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좀,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스폰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때 이제 처음 방송을 이제 시작했을 때였어요, 막. 그래서 조금 상처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네. 저는 연지님한테 전혀 그런, 약간의 그런 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ASL 중계도 네. 솔직히 제가 안 정말로 클리포 밑줄님 18개 셀라봉 따이요. 잘 보고 있고, 도재용님 여자친구분 맞나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런 분들 그냥 블랙해 주세요. 안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BJ로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니라고 하진 않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잘 몰라서 저렇게 장난치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하고 네. 저는 사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 기호님이 또 그때 기분이 약간 안 좋아 보여가지고 더 뭔가 뭔가 내가 스폰 온게 싫은가? 약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셨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때.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얼굴 생긴 게 그래요. 아닌데 저도 기호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몇번 보고 했는데 그때는 좀 유난히 표정이 어두웠는데.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별풍선을 존나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진짜로 그런 거 저는 진짜 조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네. 만약에 혹시라도 저 때문에 약간이라도 서운한 거 있으셨으면 오늘 그 계기로 푸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래요. 예. 예, 진짜 농담 아니고, 기호님도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은 예. 저는 아예 예. 없다, 아예. 저도 진짜로, 지금 예. 완전 다 없어졌어요. 얼굴도 뽀얗시고 이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네. 연지님한테 제가 아기를 가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막말로. 예? 너무 띄워주시네. 오늘 그 스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 뭐야 그거예요. 팀플인데 저랑 팀플 이렇게 하시는 안 건데 클리포 밑줄님 그거 18개 셀라봉 따이요. 사신 방송 가는 건가요? 아니 뭐또 이상한 소리 자꾸 돌아버리겠네. 아니, 그냥 그 3연승에 200개고요. 1연승 하면 100개. 그다음에 네. 2연승 하면 그 200 200개? 200개? 3연승 하면 300개. 두 당. 예. 실패하면 네. 괜찮아요? 가시죠. 괜찮아요? 네. 뭐 저번에 하신 거 보고 좀 여보세요? 잘하시던데 보니까. 팀플은 그래도 좀 손이 안 돼서 그렇지 개념만 있어요. 당 작업 잡을게요, 그러면. 네, 제가 따라갈게요. 따라가기. 잠깐만, 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대2 헌, 어차피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2대1 네. 헌터 초보 아닌 강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다 시청자일 텐데요, 뭐, 그래도. 아, 그런가요? 에. 자, 헌터를 잡아볼게요. 팀플은 좀 하세요, 원래 보통, 평상시 때. 네, 원래 팀플 유저고, 이제 1대1을 16일 전에 시작을 했어요. 1대1을 16일 전에 시작했다고요? 네. 오래 하신 지는 안 됐네, 그럼. 그니까, 탑엔버터. 한 거는 한달 됐는데, 이제 스타 한 날로만 치면은, 아, 그럼 팀플 잘하시겠네,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잘할 거예요, 생각보다는. 오케이. 네, 정말. 가보죠. 보시죠. 잠깐만, 주종족이 프로토스세요? 네, 프로토스예요. 오케이. 잠시만요. 기호님도 프로토스 아닌가? 맞아요, 예. 여보세요? 예. 갈게요. 네? 가자. 잠깐만, 그러면은, 이기려면 제가 저거하고 연지님이 프로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정? 그럴까요?
아니 어차피 이거 지금 뭐 장난 쌈장 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사면서 빠르게 가죠. 그래요. 인정? 어 인정. 네. 가자 히비고. 네. 랜덤으로 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진짜 그 정도예요? 한 판 해보고. 네. 왜냐면 상대들이 또 자객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 네. 자리 좋다. 자리 좋네요. 그 뭐야 네. 그 상대 종족 봤어요 혹시 방금? 마지막에 바꾼 것 같긴 했는데. 저그 프로토스예요. 아 상대도요? 똑같아요. 종족병. 그러니까 네. 이게 랜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 진짜 생뚱맞게 막 태태 걸리고 이러면 저그 프로토스 못 이기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팀플에 그게 있어서 지금 제가 미연에 그걸 방지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또 저그가 확실히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괜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수법방을 하게 됐는데 네. 괜히 또 첫 번째 하자마자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광탈하고 이래버리면 없던 소나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 혹시 연진님한테 그러기 때문에 아 저는 괜찮아요. 아 요즘 좀 잘 터지나 보네. 더 알아가고 좋죠 뭐. 어 좀 잘 터지나 보네. 네? 아, 아닙니다. 항상 그 ASL 중계할 네. 때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 네 정말 항상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기호님도 그 강의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던데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아 저번에 뭐 아니에요? 철구 와이프 그 지혜 지혜님 한번 해드린 적 있는데 아 그분 강의 하셨었어요? 한 적 있는데 네 안티니포 미쯔님 18개 슬라봉 다이어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예. 딸딸하구만 물결표. 네? 아니 아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주 그냥 딸딸하고만 이거 제 유행어인데 예. 딸딸이요? 예. 아 달달하고만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 사람들이 달달하고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액세... 발음을 좀 유의를 해야지 좀 아 그럼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혹시? 죄송한데 아니 발음을 그냥 유의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생각이라뇨? 알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뜻이? 아니에요 예. 아니죠?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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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신 지금은 이제 한 2개월 되신 거예요? 3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3개월 아, 네 3개월?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이면 이제 뭐 능숙능란 하시겠네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네 처음 시작한 거는 2008년도인데 아 진짜요? 이제 그거는 한 1년에 막 한 번씩 하고 이래서 거의 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쵸 이 방송이라는 게 솔직히 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감이 좀 살아 돌아오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맞아요 좀 쉬고 네, 해버리면 맞아요. 그냥 진짜. 감각을 완전 잃어버려 솔직히 네 일단은 일단은 쓰레기통 하면 돼요. 네. 잠깐 쪼고 좀 한다 이거 움직임 보니까. 그래도 기현님 있으니까 뭐 싸우세요. 상관없겠죠. 일단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어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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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빼요. 아우. 예? 질러 빼요? 예. 네. 아 너무 예. 소리 지르면은. 아 소리 좀 컸어요 방금? 근데 아니 무슨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 아니 소리 좀 커요 제가 지금 현재? 아니 아니 지금 괜찮은데. 어 지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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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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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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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가자 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 빨리 빨리 빨리.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바로바로 고 고고 가자 고고고 오 상대 잘한다 상대 잘한다 지금 상대 잘하거든요 지금 네 조심 조심 병력 모으면서 병력 모으면서 침착하게 압수 원성 큰 침착하게 우리가 방금 이득 봤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방금 이득 봤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 방금 이득 봤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좀 하네요 보니까 확실히. 네. 약간 자객 느낌인데. 원래 다 자객이에요. 여기 저 조명 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저글링 쪽으로? 네. 센터 한번 움직여주세요. 제가 따라갈 테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네. 싸움 걸어도 돼요. 고고고. 나한테 간다. 그건 제가 지금 제가 막아줄게요. 네. 질러 컨트롤만 신경 써주세요. 본진 프로브 살짝 빼주시고.
오른쪽으로 약간만. 빨리 와두세요. 프로 밀어주세요 이제. 현재 싸워대요. 고고고. 고고고. 무브. 고고고. 와, 상대 잘한다, 상대도. 보통이 아니네. 프로 한 마리 찍으면서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네. 지금부터 마인드를 프로토스랑 1대1 한다는 마인드를 해주세요. 마인드를. 나는 네. 지금 프로토스랑 1대1 한다는 생각으로. 와, 상대 잘한다. 보통 내기가 아니네. 프로토스랑 1대1 한다 마인드로. 병력이 움직임. 1대1 한다는 마인드. 프로토스 지금 5시 보이잖아요. 포게이트잖아요. 프로토스랑 네. 1대1 한다는 마인드로 질러도 움직여주면 돼요. 제가 저글링 건 제가 알아서 마크하고 움직 제가 저글을 마크할 테니까. 네.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센터로 싸움도 프로토스랑 1대1 한다는 생각으로 싸워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커버 칠게요. 고고고. 질러 좀 넣어주세요. 밀어 넣어주세요. 네. 지금부터 맨투맨. 오. 지금부터 맨투맨 일단 해주세요. 굳이 상대를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마크 만나는 생각으로. 네. 일단 저그 테크 없고 프로토스도 테크 없으니까 좀 차가게. 자, 저글링 서포트 해줄게요. 1대1 하나를 마인드로 할 때 자신감 있게 하면 돼요. 저글링 서포트 네. 해줄 테니까. 빼야겠다. 어? 뭉쳐서 유린 뭉쳐서 위로 뺐다가 뭉쳐서. 저걸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싸우세요 센터 쪽에서. 네. 저글링 너무 많은데요? 싸우세요. 살짝 빼주고 위로. 센터 쪽 컨트롤 집중. 센터.
센터 컨트롤 컨트롤 질러 빼주고 센터 쪽에 있는 질러서 빼주고 질럿은 질럿이랑 싸운다는 마인드로 고! 아 질럿 차이 좀 많이 나는데? 싸우세요 싸우세요 빼고 빼고 위로 잠시 빼주고 홀드 잡아세요 홀드 질럿으로 좀만 버텨주세요. 네. 이거 어차피 태클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상대도 태클을 가네요. 네. 단순 지금 지상군 물량으로 생산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좀 네. 딸리거든요 지금 이제 상대한테. 네. 질럿으로 일단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버텨주세요. 자 태클 네? 갈게요 일단 싸면서 가주시고 오케이 상대 드라곤 가는 질럿은 한 마리씩 계속 생산해주세요 상대 사업 드라곤 적어도 레어 가고 있어요. 네. 이러다 미네랄 다 캐겠는데? 어, 프로브는 중지. 지금 중지. 쪼우시면 안 되는데. 드라곤으로. 드라곤 나오면 바로 좀 두드려주세요. 한번 뚫어보게. 저 스파이 올리고 있어요. 질러 좀 잠시 치우시고. 드라곤 사업 됐나보네 질럿 한번 싸워주시죠 질럿부터 앞장 세워서 고! 한번 뚫어보죠 어차피 지금 못 뚫으면 못 뚫으니까 영원히 드라곤 컨트롤 드라곤 컨트롤 어떻게요? 그냥 드라곤 어택 하세요 어택만 움직이지 마시고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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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놨는데? 오케이 오케이 추가타 계속 생산해주세요 질러터 계속 어떻게 해주시고 이거 뚫기만 하면 네. 뚫기만 몰라요 고고 고고 뒤에 있는 병력들 컨트롤 질러 납땅 세워서 고고고 드라곤 무빙 어택 무빙 노바님 10개 잠시 빼세요 잠시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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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투자 입구 좁은 입구 쪽에 대기해 주시고요 네
싸우세요. 거기는 뚫리지 마세요. 거기 좁은 입구에 싸우세요. 어, 저 돈이 이제 거기 홀드 잡고 있어주세요. 뚫리지 않으니까. 노밍노바님 10개 셀라봉 따이요. 윷놀이 2대2 단판 스폰 300개 빵 신청합니다. 마당 넥서스 지울 준비해 주세요. 아 나가지 마시고 자리만 잡고 있는 상태에서 홀드만 잡아주세요. 네. 아마 넥서스. 마당 쪽에 바로 넥서스 지워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계속 프로브. 고고고 좁은 입구 쪽으로 고고. 이거 실화니? 아 저쪽 앞마당에서도 이거 진 거 같은데? 아 이거 졌네. 이거 초판부터 진짜 상당도 못했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빡세? 야, 상대 뭐야? 자객이야? 오지게 하네. 근데 원래 다 자객이에요. 제가 이런 스폰을 많이 해보는데. 아 뭐야 아재 미안 뭐야? 아. 개소름 돋네. 안 필리포 밑줄님 18개 슬라봉 다이어 허이 썸네일이야. 거거 남은 명이도 거거 전면 저거. 아 꼭 저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찌말랐다 인정 지지. 연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개거지네.
아, 갑자기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문득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 연지님이. 아니, 그냥 랜덤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랜덤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예. 네. 예?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첫판에 지는 건 처음이네요. 수지 오라버니님, 100개 셀라봉 따이요. 아, 수지님 감사드립니다. 100개 셀라봉 감사드립니다, 수지 형님.